비둘기에게 은혜 갚은 개미. 햇볕이 뜨거운 여름날, 더위에 지친 동물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지런한 개미는 더위에도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지요. 어우, 목 말라. 열심히 일하던 개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그래서 수풀을 헤치고 시냇가로 갔지요. 줄줄줄줄 시냇물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개미는 조심조심 물가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물살이 개미에게 다가왔어요. 안 돼! 개미는 소리쳤지만 이미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개미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쏘아싸 흐르는 물소리가 너무 커서 개미의 목소리는 그만 들리지 않았어요. 개미는 힘없이 힘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푸른 하늘을 훨훨 날던 비둘기가 개미를 보았어요. 응? 저거 개미잖아?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잖아? 비둘기는 물에 빠진 개미를 구해주려고 재빨리 시냇가 쪽으로 날아갔어요. 비둘기는 얼른 나뭇잎을 주워서 개미에게 휙 던졌어요. 개미야, 너 나뭇잎에 올라타. 비둘기야,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개미는 가까스로 나뭇잎 위에 올라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요. 사냥꾼이다! 사냥꾼이 나타났어! 개미는 풀숲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며칠 전 개미를 구해준 비둘기에게 사냥꾼이 화살을 겨루고 있었거든요. 비둘기야! 위험해! 어서 도망쳐! 개미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비둘기는 개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 어쩌지? 어떻게 하지? 개미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어요. 안 되겠다. 내가 비둘기를 구해줘야 해. 개미는 사냥꾼에게 다가갔고, 그리고 사냥꾼의 발가락을 꽉 깨물었죠. 아따고, 이게 뭐야? 발가락을 물린 사냥꾼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 조그만 개미가? 사냥꾼은 개미를 발에서 떼어내려고 활을 내려놓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제야 비둘기는 사냥꾼을 보고 재빨리 하늘로 후드덕 날아올랐어요. 다행이다. 개미도 마음을 놓으며 사냥꾼의 발에서 내려왔지요. 사냥꾼이 멀리 가버린 뒤 비둘기가 개미에게 날아왔어요. 개미야, 정말 고마워. 고맙긴, 너도 나를 구해줬었잖아. 개미와 비둘기는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었답니다.